산모로구먼. 들고 있는 게 비상인가? 예, 마님. 어쩔 수 없이 영을 매셔왔사옵니다. 그럴 테지. 마님! 마님! 유난 떨지 말아라, 연심아. 하지만 참모. 예, 마님. 비상을 다시 갖다 주었으면 좋겠네. 다시 가져오게 부탁하네. 어머니, 어머니! 이보게 잘. 이게 무슨 일인가? 사약이라니! 어머님을 죽이신단 말인가? 이보게제! 외조부님께서 이리 하셨단 말인가? 외조부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하셔야 속이 풀리신단 말인가? 아버님을 죽이시고 어머님까지 이리 하신단 말인가? 인간이시란 말인가? 그대로 드릴게. 사역을 드려서는 안 돼! 그대로 드릴게! 무슨 소린가 그게? 그의 사부인에게 사약이 전해졌다. 그렇다 하옵니다, 폐하. 전이 감에서 비상이 나갔다 하옵니다. 그래, 그 비상이 사부인에게 갔다고? 그렇다 하옵니다, 폐하. 최상국의 성정을 소인이 잘 아옵니다. 이미 김약선 대감을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사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딸에게 사약을 내린단 말인가? 최상국은 그런 사람이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 내외를 다 죽인단 말인가? 어떻게?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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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깊은 태자비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폐하, 외조부님께서 어머니에게 사약을 전했다옵니다. 폐하, 폐하께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태자마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폐하께서 나서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제가 친정에를 가보겠사옵니다. 외조부님을 만나보겠사옵니다. 출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일 자리 보존을 한 대자비가 아닌가? 그 몸으로 어떻게 궁밖을 나간다는 것이냐? 가야옵니다. 어머님이 죽사옵니다. 어머님이! 안에 아파 계시는가? 예. 하지만 도방분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영을 받았습니다. 나야 나, 김미야! 죄송합니다. 외조부님을 뵈야 한다. 어머님이 지금 죽어가고 계셔! 송구합니다. 하파의 영이십니다.